빨리 때렸으면 좋겠어요. 상처가 보이기라도 하게. 저 숨이 차차 막히는 기분이에요. 네, 지금부터 오늘 행사는요, MZ세대를 대표하는 매거진 코스모폴리탄과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어반디케이가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요즘 정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불링, 이 사이버 폭력의 실태와 그 심각성을 되짚어보고요. 사이버 불링에 직접 맞서서 근절, 스탑시키자는 취지로 이 행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이버 스마일 캠페인 토크 콘서트를 더욱더 뜻깊게 빛내주실 분들이 필요할 텐데요.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김은지 선생님과 슈퍼 대세 아티스트이자 어반디케이의 모델이신 리정 씨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정말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사이버 스마일 캠페인 토크 콘서트 다시 한번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이 사이버 불링에 대해 다들 한 번쯤은 요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그게 무슨 뜻인지 또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은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은지 멘토님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부터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사이버 불링은 사이버라는 단어와 불링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거는 2000년도에 뉴 햄프셔 대학의 아동들의 그 범죄 예방을 하는 그런 센터에서 이 단어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따돌림까지도 온라인으로 옮겨간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정말 조금이나마 이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체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감정이입해서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뭐 계속해서 카톡. 욕 카톡이 오고 있네요. 카톡. 저 속도면 대답을 할 수가 카톡. 없죠. 사실은. 그렇죠. 아, 이렇게 해서 또 초대가 됐군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너무 힘들겠네요. 전 사진이네요. 이제 또 페이스북에 영상을 공유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 찐따 화장실에서 김밥 먹는 거 포착. 저런 영상은 정말. 그리고 화장실에서 김밥 먹는 영상 찍어서 또 올리고 밑에 조롱하는 댓글 달고 이런 거네요. 이건 또 뭐예요? 잘 짖음. 밑에 또 욕 댓글이 달려 있고요. 네, 더 이상은 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리정 씨는 이 영상 보시고 좀 어떤 마음 드셨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좀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에요. 악플은 정말 이 사이버 불링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부터 SNS 살인 도구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특히 연예인들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그 피해 대상이 되곤 하는데 리정 씨에게도 악플을 남기는 분이 계셨을까요? 아, 네, 저도 당연히 저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었고, 그래도 그 본 순간만큼은 기분이 막 유쾌하진 사실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딱 댓글을 봤을 때는 이제 그냥 또 반대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좀 많이 생각하고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또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스스로 터득하신 거네요. 네네. 이런 괴롭힘은 대응을 해야 돼요. 아까 리정 씨가 얘기한 것처럼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는 것.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상처가 없을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끝없이 그렇게 어두울 거라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사이버 불링을 멈추게 해야 할 때죠. 전 세계 온라인 사용자가 무려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매일 사이버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ugly, stupid, worthless. A lot of words have been used against me online. But I won't be limited by anyone. 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또 어반디케이 코스메틱스에서 함께 하고 있죠. 네, 어반디케이 코스메틱스에서는 더 나은 사이버 환경과 보다 안전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매해마다 사이버 폭력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뜻깊은 캠페인에 우리 모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 관심과 날개짓이 정말 큰 나비 효과가 돼서 이 사이버 불링을 막고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사이버 불링 예방법을 알아보고 관객분들과 한번 소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사이버 폭력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사이버 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죠? 옆에서 좋아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악플을 다른 거 밑에 그래도 저분 열심히 한 건데 보기 좋아요 하고 선플을 달아주는 것. 그래서 세상에 나쁜 것만 아니라 좋은 시각도 존재한다는 걸 피해자분들한테 알려주고 지지해주는 게 두 번째 예방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코스모폴리탄과 어반디케이 사이버 스마일 캠페인 토크 콘서트 순서는 마무리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이 사이버 불링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외쳐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이버 폭력 멈춰!